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홈 스튜디오 이실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었던 많은 제품들을 리뷰하고 그 리뷰한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홈 이실장입니다. 여기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나요? 저희가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이전은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카메라 밖은 엄청 난잡합니다. 아직 세팅도 못했고 내일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뭐 밤을 새든 최대한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세팅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더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리뷰를 하게 됐고요. 리뷰를 했었던 것 중에 VP3도 있었고 놈03번도 있었고 그 무료 드림을 하고 있는 그 조명도 있는데 조명을 또 갖고 온 이유는 저희가 댓글을 보니까 다른 제품보다도 유난히 조명을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성비도 좋고 가격도 착하고 디자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브랜드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던 엔트레디션이라는 브랜드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엔트레디션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 이쪽 상단에 링크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VP3 리뷰 영상을 참고로 하시면 엔트레디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은 SR2 메가벌브 제품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 사실 DP를 해야 되는 모델인데 우선은 소개를 먼저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세 개를 다 갖고 왔고요. 선물로 드리는 거는 가장 잘 나가는 모델 골드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R2를 디자인한 디자이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피 리퍼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소피 리퍼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덴마크 조명 디자이너로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연의 존중과 단순성의 아름다움을 디자인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유럽 감성에서 빛에 대한 영감을 얻고 단순함과 장엄함의 균형을 맞추고 순수하지만 감각적인 표현을 가진 빛을 창조하려고 노력하는 게 소피 리퍼의 생각입니다. 1974년 덴마크에서 태어난 소피 리퍼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덴마크 왕립예술학교에서 제품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요. 그 중에서 유리 공예와 세라믹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2001년 SR1을 통해서 디자인상을 받으며 조명 디자인 분야에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엔트리디션과 협업을 통해서 벌브 시리즈를 출시하고요. 2012년까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을 하며 유리를 이용한 다양한 조명을 쏟아내게 됩니다. 2006년 시카고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베스트 제품 상을 수상하고 2009년 엘르 데코레이션 컬렉션에서 월드 베스트 디자인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홍콩, 두바이,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유명 호텔 브랜드 등과 협업을 통해 조명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며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현재까지 덴마크에서 누라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하여 디자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조명 디자이너입니다. 소피 리퍼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저희가 언박싱을 할 예정인데요. 모델은 저희가 세 가지를 갖고 왔어요. 짜잔! 보이시죠? 이게 좀 예전에 나온 그런 박스인데 예전에 나온 박스에는 이렇게 디자이너의 얼굴과 제품에 대한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옛날 패키지가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최근에 나온 패키지인데 뭔가 더 심플해지고 깔끔해졌지만 네, 요런 프린트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 개를 갖고 왔고 한번 제품을 뜯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뜯기 전에 메가벌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명 보이시죠? 이렇게 전구를 따로 끼셔야 돼요.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조명에는 LED를 절대 끼시면 안 돼요. 얘는 레트로풍에 이런 빈티지한 전구를 끼셨을 때 돋보이거든요. 이런 에디슨 전구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전구를 껴주시면 훨씬 더 분위기가 매혹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필라멘트 전구, 그 다음에 이런 에디슨 전구 둘 다 갖고 왔고요. 그거를 한번 다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네,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겉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끈을 이렇게 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그냥 잡아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고 딱 보면 내려볼게요. 종이고 여기 보시면 캡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에 꽃가리입니다. 캡 보시면 반투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반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감각적인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것도 제거를 해서 외관에서 보니까 이렇게 품격에 맞게 엔트레디션이라고 이렇게 부직포로 고급스럽게 뒤에도 이렇게 각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이렇게 벗겨내면 오 뽁뽁이. 아, 하여간 유럽 애들은 이런 것도 참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언박싱을 마저 해볼게요. 오,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영롱한? 근데 사실 약간 뿌예요 지금. 이게 유리다 보니까 닦아야 될 것 같아요. 화면 조정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훨씬 더 깨끗해졌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사람이 뭔가 나팔을 부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게 나팔이 아니라 유리를 직접 입으로 불어서 했다라는 그런 마크를, 이거는 이제 스티커긴 한데 이게 진짜 수공예로 직접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다라는 마크예요. 그런 제품들의 특징은 약간의 기포가 좀 있습니다. 가끔 여기도 지금 기포가 있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요거 요거? 어? 기포가 아니었어? 아, 내 침이었어. 제가 얘기하면서 튄 게, 기포가 없네 이거는. 어이가 없다. 그건 날리자. 우선은 이렇게 입으로 직접 불어서 하는 것들은 약간의 기포가 있어요. 저희가 컴플레인 받는 것 중에 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기포가 있어서 반품해달라, 하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입으로 부는 거는 핸드메이드라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포는 여러분들도 넓은 아량으로 좀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으로 불어서 나오는 것들의 제품의 특징은 보시면 이런 곡선이 기계로 막 찍어내는 거랑 다르게 입으로 불 때마다 약간씩 이런 굴곡이라든가 유리의 두께라든가 그런 것들이 차이가 생겨요. 하다못해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어떤 거는 여기가 두껍고 어떤 거는 여기가 얇고 이런 같은 모델이지만 이런 두께 차이들도 한 면에서도 되게 다양하게 좀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크가 있는 모델을 보실 때는 좀 알고 계셔야 제품을 보실 때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다른 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신형으로 나오는 박스 패키지예요. 더 차분해지고 내용물을 볼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설명 스펙이 나와 있어요. 참고로 끈이 3m 정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요게 여기 써 있네요. 네, 요게 이제 메가볼브 SR2라고 써 있죠. 골드 글라스에 화이트 코드라고 써 있네요.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화이트. 이게 뭐지? 이런 아주 미니 북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 엔트레디션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귀엽네요. 그래서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좀 빈티지스러운 그런 조명입니다. 다르네.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접시처럼 생겼네요. 호빵 같기도 하고 디자인이 좀 차이가 있어요. 또 구매하실 때 혹시라도 다른 색으로 설치를 하실 예정이라면 이 캡이 다르다라는 것도 염두하시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짜잔, 얘는 실버 글라스의 블랙 코드입니다. 와우, 이거는 실버라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스모키 같은, 요거는 노란색 선글라스라면 얘는 여기서 잠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실버라기보다는 스모키에 가까운, 네. 되게 어둡잖아요, 지금 봐도. 그죠, 여러분? 그것도 재밌는 게 제품마다 캡이 다 달라요.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캡 자체도 이렇게 투명성 있게 했고요. 또 디자인도 보면 꽃가리 뾰족하지가 않고 이렇게 완만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스모키, 그러니까 실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미사일을 쏘는 것처럼 뭔가 더 엣지가 있고, 근데 또 재밌는 게 이거랑 되게 잘 어울려요. 궁합이 이 제품과 이 색상과 이 디자인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캡. 그래서 이렇게 캡도 차이를 두면서 디자인을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SR2 내에서도 되게 다양한 그런 느낌을 내는 조명입니다. 벌브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2001년 처음 디자인을 한 벌브 SR1은 유리의 아름다움이 순수하게 돋보이는 펜던트 램프입니다. 소켓과 전구 부분에 투명감이 있는 심플한 음영이 있어 우아하고 품위 있게 공간을 밝혀주며 오브제 같은 존재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쉐이드는 두꺼운 유리를 입으로 불어서 전통적인 수공예 기법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수공예와 현대적인 디자인이 만나 새로운 관계성을 확립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5년 후인 2006년 벌브의 후속작인 메가벌브 SR2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기존 SR1보다 크기는 커졌으며 전구 자체도 더 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벌브와 메가벌브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케이블에 대한 색상이 좀 다양해졌고요. 유리 색상도 기존의 단조로운 색상에서 골드, 실버 색상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사이즈는 지름이 18cm고요. 높이는 23cm입니다. 무게는 1kg가 살짝 안 되는데요. 0.83kg입니다. 더 아름답고 우아한 메가벌브는 모든 요구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고품질의 디자인과 빛을 제공하여 셰프들에게 주방에서 어울리는 완벽한 조명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는 매장이다 보니까 일반 집에서는 이런 캡을 쓰셔야 되지만 저희는 그냥 레일에다 설치하는 거라 우선 캡은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조명이니까 전구를 켜야 더 분위기가 살겠죠. 그럼 전구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구. 네, 여러분, 역시 조명은 이렇게 전구를 꼈을 때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제 얼굴이 좀 어둡게 보이죠? 메인 조명을 좀 껐어요. 이게 워낙 밝다 보니까 전구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게 좀 미비할 것 같아서 어둡게 만들었고, 그래야 좀 제품이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요 두 개는 지금 필라멘트예요. 양 끝에 있는 거. 지금 요것만 저희가 에디슨 전구를 꼈어요. 이런 필라멘트가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더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조명이 이런 에디슨 전구예요. 요거는 볼 사이즈도 되게 다양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필라멘트 패턴이라든가 이런 게 다양해요. 한 100가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색창에 에디슨 전구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다양한 전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액도 옛날에는 막 3-4만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2-3천원이면 구매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금액이 많이 낮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디슨 전구가 궁금하시다면 한번 그렇게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SR2에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조명입니다. 우선 이 조명을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게 이렇게 보시면 짜잔, 여기 엔트레디션을 써있고, 예, 소피 리퍼라고 써있죠. 소피 리퍼의 약자입니다, SR이. 이 디자이너의 이름을 엔트레디션이라는 브랜드에서는 이렇게 각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리를 보시면 이 안에 있는 거, 요게 지금 세라믹이에요. 세라믹은 참고로 열이 많이 가해져도 녹거나 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명에다가 세라믹을 쓴 거고, 그 세라믹과 유리가 맞닿으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밴드로, 흰색 밴드로 해놨어요. 이런 퀄리티가 아주 좋은 조명입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가 2006년도부터 엔트에디션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2018년도인 지금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투명 같은 경우가 24만원, 골드가 지금 27만원에서 국내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고요.
직구는 조금 더 싸기는 한데 전구가 미포함이고 유리다 보니까 네, 소리 들리시죠? 이게 깨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직구 하시는 분들은 그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만 있어. 이 모델은 저희가 구독자 800명이 되면 900명이에요 우리? 좋습니다. 여러분 900명이 되면 이 모델은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요 세 가지 모델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 골드 모델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구도 물론 같이 드릴게요. 이 제품도 여러분 선물로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구독이랑 알림 눌러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응원 댓글이랑 메일 주소도 같이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11월이 되니까 많이 쌀쌀합니다. 근데 저는 여름이죠. 지금 저는 매장을 막 뒤집고 있다 보니까 더워서 이렇게 반팔 차림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게 환절기에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몸조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더 매력적이고 재미난 제품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아 이제 곧 1000명인데 뭔가 좀 특별한 걸 해야 되는데 아, 뭘 하지? 사장님 댓글에 원목 가구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뭐? 우리 걸 하자고? 지금 앉아계신 테이블 괜찮은데? 이거? 이거? 이거?